이번 에피소드는 절의 구성 혹은 다른 말로는 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나요?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 그럼 보통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중고등학교에서는 5형식을 얘기를 해요. 5형식에서 1-1 SV 문장이고 그런 다음에 뭔가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SVC, 다음에 SVO, 다음에 SVIODO 이렇게 했죠. DO 그리고 SVOOC. 아마 이렇게 공부들 하셨을 거예요. 이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그리고 5형식. 그리고 대학에 여러분 들어오셨으면 아마 대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배우셨을 겁니다. 7형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7형식. 추가되는 게 있죠? 여기에. 그래서 SVA 문장 맞고 다음에 OA SV 여기인가요? 아마 여기 밑에서 SVOA 이런 식으로 해서 7형식을 공부를 하셨기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3형식, 4형식, 5, 6, 7. 뭐 좀 다르긴 학교마다 좀 다르고 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이죠. 예를 들어서 birds fly 새들이 난다. 그리고 뭐 birds swifty 날새다 날래다 혹은 birds eat insects 새들은 곤충을 먹는다 혹은 birds give me a peanut 새들이 나에게 땅콩을 줬다는 말이 안 되고 버드라고 하겠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나에게 땅콩을 주었다. 그럼 개버 되겠네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요. 미리 적어놓은 게 아니라서 조금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겠네. 갑자기 버드가 생각이 나서 그냥 버드로 적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다. 그리고 오씨 뭐라고 할까요? I believe he the bird. My friend. My? 갑자기 생각난 게 ex girlfriend. 그 새가 지금 이 새예요? 이 새. 이 새가 나한테 땅콩 놔주고 갔어요. 근데 I think I believe 나는 그 새가 나의 예전의 여자친구 아닌가 싶다.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O가 되고 다음에 OC 이게 IO, DO 이런 식으로 아마 저를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A를 넣는 건 I am in the kitchen. 나 지금 뭐라고 해나? In the library 할게요.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 혹은 도서관에 있어 하는 문장이고 그리고 또 OA 해서 I saw him at the library 이렇게 이런 문장인가요? 좀 어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at the library I left him at the library 나는 그를 도서관에 남겨두고 왔어 예, 뭐 OA 이. O가 오고 다음에 A, 장소 부사 이런 식으로 아마 문장 형식을 두 개 좀 더 추가를 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할 필요 없고 동사에 따라서 D-O는 보충어의 형태를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있는 것들은 다 불필요한 방식이죠. 다 지워도 됩니다. 지우고 문장의 형식은 그냥 SV 그리고 이거 하나예요. SV가 끝입니다.
SV가 하나인데 굳이 추가를 하자면은 가로 열고 C 가로 열고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보충어 C를 보충을 하래요. 보충어 컴플리멘트 컴플리멘트리 월드 줄여서 C 그렇죠? 보충 동사는 보충 각각의 동사입니다. 각각의 동사 각각의 동사는 보충어의 형태와 개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 동사에 따라서 예를 들면 I give him the JS book 과거로 해야 되겠군요. 그에게 그 자바스크립트 책을 주었다 라고 할 때 지금 보면 명사구가 하나 와 있고 또다시 명사구가 하나 와 있죠. 그렇죠? 이게 명사구이고 이게 또 명사구잖아요. 명사구 두 개의 명사구 보충을 정확히 말하면은 보충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형태와 개수 단어들의 형태와 개수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이제 명사구 하나 왔고 명사구 두 개가 왔고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보충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C입니다. 어떤 동사는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서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동사 뒤에 오는 이러한 단어들의 형태, 명사구라는 형태 개수 하나 두 개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he killed the murderer over his daughter. HHT. 그는 그의 딸을 죽인 살인자를 he himself 그 자신이 처단했다 라고 할 때 killed 라고 하는 동사 동사가 뒤에 오는 보충어의 형태 명사구죠. 그 명사구 몇 개죠?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위에 개버처럼 명사구가 하나 더 와서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라벨 이렇게 오면은 킬드 다음에 명사구가 하나가 오고 또 다시 또 하나가 오고 두 개가 오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킬드가 그러한 형태의 보충어를 요구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동사 he lives in peace afterward 그리고 그는 그 뒤로 평화롭게 살았다. 그죠? 살고 있다. 혹은 살았다 하면 has lived. 되잖아요. 동사가 오고 뒤에 전치사구가 왔죠. 전치사구는 지금 형태 이것을 이제 보충어라고 표현합니다. 보충어가 되고 그리고 이게 동사가 되고 이 live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전치사구의 형태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죠? 보충어를 구성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할 수 있는 단어들의 형태와 개수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더 적절하겠네. 각각의 동사는 절의 그죠? 각 절의 동사 각 절의 동사는 그 절의 해당 절이죠. 해당 절의 보충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어들의 형태와 개수 형태가 지금 뭐예요? 전치사구잖아요. 와 개수 개수는 지금 같은 경우 하나 두 개 명사구가 두 개 여기는 명사구가 하나 그죠? 이런 것들을 누가 다 결정하느냐 하니까 바로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SVCA 문장입니다. C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어저께 뭘 했니? 뭐 어디 갔다 왔니? 혹은 뭐 어떻게 했을 때 yes I am 이렇게 I am 이렇게 동사 하나만 딸랑 오는 경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하나만 달랑 오는 경우 이게 SV형이 되는 문장인데 이건 상당히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고 그러니까 이게 0.1% 미만입니다. 전체 문장 중에서 나머지 99%는 SVC가 99.9%라는 거죠. 그리고 SVC 중에서도 C의 형태, 그죠? 자, 요것을 3이라고 할까요? 4라고 했을 때 C의 형태에 따라서 3-1 C가 명사구인 경우 C가 명사구 NP죠? 인 경우가 대략 대략 한 50% 정도 되려나요? 되고 그리고 3-2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C 자체가 형용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가 대략 ADJ라고 표현하죠. ADJ인 경우가 대략 한 30% 되려나요? 30%. 그리고 요 C 자체가 부사어, 부사나 또는 전치사구인 경우가 대략 한 10% 정도 되려나요? 뭐 기타 10%. 3-3 해야 되겠네요. 3-4 기타 10%.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거나 혹은 또는 명사 오거나 절이 오는 경우. 절이 오는 경우. 입니다. 형용사 오는 경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한 20% 잡고 예, 적게 잡은 것 같아요. 한 60%. 그죠? 전치사 오는 경우. 요런 형식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명사구 또는 명사구 역할을 할 절이 오거나 그렇죠? 오거나 혹은 형용사 오거나 기타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기타라고 하면은 C가 명사구 더하기 명사구 명사구 두 개 오거나 명사구 더하기 형용사 절이 오거나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대략 한 10% 됩니다. C가 없는 경우는 0.1%예요. 0.1%. 그럼 C, ADB나 Adverb, Adverb 부사죠. 전치사구는 이거는 이 부사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절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걸 다 3을 했네요. 4라고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4고 절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 SVC를 제외한 SVC를 제외한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A라고 표현해요. 이 A는 부사와 부사어는 다릅니다. Adverbial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사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어, 술어, 보충어, 그리고 부사어 되는 거죠. 그죠? 품사와 문장 절의 구성 요소는 좀 달라요. 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제일 많은 게 부사죠.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구도 가능하고 뭐 형용사나 명사나 절이 다 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주어가 되는 것도 가장 많은 경우가 뭐가 되나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경우 대략 99%가 명사구가 주어가 되고 명사구 99%까지는 안되겠네 95% 정도 그리고 한 4% 정도는 형용사 1, 2, 3와 같은 뭐 some, 뭐 any, all 이런 것들을 형용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은 beautiful 예를 들어서 더 뷰티풀이라면은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주어가 된단 말이죠.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사 히어리나 대어리나 이런 부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기타가 형용사까지 하고 그럼 1% 정도가 대략 부사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5-2 해서 동사구가 되는 것은 이거는 참 특이해요.
100% 동사입니다. 동사. 그죠? 그 다음에 5-3 해서 수로가 될 수 있는 것. 선 여기는 이거죠. 이게 수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5-4 부사가 될 수 있는 것. 5-4 A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요것들이죠. 그죠? 요게 다 A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전치사구가 어떤 경우에 보충어라고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 부사어라고 표현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죠? 전치사구가 여기도 보충어에도 PP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I am in the kitchen.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와 C와 A의 구분. C와 A의 구분. 문장의 의미, 절의 의미죠. 절의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면 그러면은 C. 아니면 A. 아니면 A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어디 있니? Where are you now? 그러면은 I am at the library. The library. 그래서 reading a Haskell book. Haskell 책을 보면서 도서관에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주어 동사 다음에 이 자리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치사구죠. 전치사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I am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랬으니까 이걸 C로 보는 거예요. C. 그죠? 전치사구지만은 보충어 비동사의 보충어로 쓰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yesterday I met him. 그러니까 I met him yesterday. 네. 그죠? At the newly built 새로 지은 뭐라고 해야 되나? 카페. Newly opened 라고 할게요. And the cafe at in the campus라고 할까요? In the Openish campus. Openish campus의 새로 개장한 카페에서 그를 어저께 만났습니다. 그럴 때 주어잖아요. 주어 있고 다음에 나머지 met가 동사. 그리고 him이라고 하는 보충어 하나 와 있죠. 이미 보충어가 이미 와 있는 상황에서 와 있으니까 이것으로 주어 동사 보충어 있으면 문장이 완성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구 이 부분 있잖아요. 전치사구 여기까지 되겠네. 이 전치사구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사로 간주하는 겁니다. 부사면 A.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도 내가 그를 만났다 하는 문장의 의미가 일정 부분 완성이 됐죠. 그죠? 절의 의미가 일정 부분 완성이 됐으니까 이건 부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at library가 없으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없으면 I am 가지고는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도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구지만 얘는 보충어. 그죠? 똑같은 전치사구인데 얘는 부사가 되는 거죠. 전치사 at 더하기 명사구. 그죠? 그리고 똑같은 전치사구인데 여기 있는 in the openish campus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사로 보지 않고 우리가 명사구의 구성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냥. 명사구의 구성요소. 카페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앞에 있는 유리 오픈드와 또 뒤에서 수식하는 뭐예요? 형용사 자리에 와 있는 전치사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구 자체가 보충화 되는 건지 지금 보충화 됐죠? 혹은 부사가 되는 건지 부사죠. 혹은
하나의 분사처럼 역할하는 건지 형용사처럼 분사로 역할하는 건지 그거는 문장 속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문맥 속에서 특정한 품사, 특정한 품사, 특정한 품사, 혹은 단어죠, 그죠? 단어 또는 단어들의 조합, 또는 단어들의 조합. 특히 전치사구 같은 경우, 전치사구 특히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명사구의 조합이잖아요. 단어들의 조합이죠. 조합이 SVCA 그 중에서 V는 뭐 딱히 해당 사항이 없죠. 빼버리고 SCA라고 하는 요소 절의 구성 요소인지 중 하나인지 중 하나인지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품사 품사로 하면은 명사 형용사 부사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품사처럼 기능하는 품사의 하나로 기능하는지는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합니다.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간단해요.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몇 번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건 지금 품사처럼 in the open sea campus라고 하는 것이 카페를 수식하나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구나. 혹은 이 전체가 문장의 SVC를 제외한 부사로 쓰이고 있구나. 혹은 문장에 없으면 안 될 보충으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